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재선 의원이지요. 이상헌 의원이 오늘 28일 탈당 및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요, 진보당, 새진보연합과의 선거연대 협상에서 울산 북구를 진보당 후보에게 양보하기로 결정한 데에 대한 반발 차원입니다.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보당 후보에게 공천을 주는 겁니까? 총선 공천 결정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의 탈당은 지금 현재 김영주 국회 부의장,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 박영순, 오선 의원인 설훈 의원에 이어 오늘 지금 다섯 번째 탈당을 했습니다. 이상헌 의원은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야욕과 탐욕으로 가득 찬 단일화는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헌 의원은요, 자신이 진보당인 윤종호 후보에게 주민의 정당한 선택을 받을 절차인 경선을 제의했지만 결국 윤 후보는 진보당, 중앙당을 핑계로 답변을 회피했다며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한 단일화를 주장하지만 민주적 절차와 민심을 저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상헌 의원은요, 당의 결정에 따르지 못하는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린다며 울산 북구 민주당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울산 북구가 상징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은 저 혼자 잠시 떠납니다. 저의 보좌관과 지역에서 저와 함께할 선출직 지방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은 단한 명도 당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30년 민주당 외길에서 처음으로 당을 떠나지만 가슴에는 민주당을 새기고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당선 후에 복당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헌 의원은 재선 의원인데요. 제가 초선이든 재선이든 이상헌 의원이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칼럼도 많이 썼는데요. 참으로 안타깝네요. 진보당 그 윤종호 의원에게 공천을 주고 더불어민주당은 출마를 하지 않는 걸로 하니 당연히 탈당해서 이상헌 입장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당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또한 예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